아니 요즘 왜 이렇게 여기로 올 일이 많지?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마중을 나왔습니다. 제 언니가 대구에 살거든요. 1박 2일 저랑 같이 놀라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오는데, 근데 그 언니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축하의 의미로 호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에 있는 호텔인데 베스트 웨스턴 호텔이라고, 나중에 그거는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 이름 진짜 그렇게 안 나오네.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 벌써 변비 오고 막 그러는데 거의 초기부터 아 진짜. 짜잔. 더우니까 밀면이 그래 땡기더라. 아, 만두가 먼저 나왔네. 맛있겠다. 밀면 오랜만이다. 근데 분명 최소 인원 있어야 된다. 이거 하루에 몇 명? 송도야, 송도 바다다. 케이블카 있으니까 뭔가 색달라 보이네. 여수 생각난다. 여수에 어. 케이블카 있다. 얘가 이렇게. 내 여수 안 가고. 야? 자, 그러게. 그 호텔 투숙객은 뭐 몇 프로 할인됐나? 50%인지 10%인지 내가 까먹었는데. 야, 50%와 10%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어, 그건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할인이 됩니다, 네. 저기가 우리가 묵을 호텔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던데? 어, 저기서 한 사발이 하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바로 여기 오면 되잖아. 아, 비둘기. 이게 로비가 3층인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체인점이라고 하더라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수욕장 오션뷰 앞에 생긴 거는 처음이랍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체크인 하려고 프론트 왔는데 부산 맥주 시리즈 있었지 이름. 근데 시제지 않아? 어. 고소리술. 근데 이거 제주도에서 먹었는데. 제주솔. 벌써부터 프론트부터 오션뷰 하고. 어, 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9시 반까지만 일자리 찾으시면 됩니다. 와, 아이고야. 와, 깔끔한데? 깔끔하네. 괜찮네. 엄청 크진 않은데 그냥 있을 것 같아. 어, 다 있네. 있을 거 다 있고. 향기가 좋아. 어, 냄새 좋네. 샤워실이랑 분리돼 있어. 맞아. 변기 뭐 이렇게 있고요. 어미니티 복강. 아 그래, 여기 그게 없어가지고 그 치약이랑 칫솔 알아서 챙겨 와야 됩니다. 아니면 1층에서 사거나. CU 있거든요. 오, 이러합니다. 좋네. 오늘 완전 딱 붙어서 자야겠네 지금. 이거 최고다. 아 진짜로? 야 합격이다. 개 합격. 어, 양도 많은데? 어. 아 안 그래도 그 저희 언니가 몸부림이 심해가지고 이불을 추가로 이제 부탁을 했는데 별도로 돈은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갖다 주셨네. 예, 아무튼 잘 쓰겠습니다. 아 이런 책상 괜찮다. 작업하기 딱 좋지. 너무 높지도 않다. 맞다. 딱 적당하게. 매일 별도 펼쳐보면 유후. 와 들리냐 갈매기 소리. 야 씨 타이밍 지기네. 여기 몇 층이었지? 17층 뷰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층 달라고 했는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럼요. 뷰가 이렇게 다른데 밑에 보면 뭐 이런 식이고. 웃잖아. 진짜 체력이 너무나 쓰레기가 지면. 나 이렇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임신하면 다 그래 되는 것 같다. 루프탑에서 하이네켄 생맥주 무제한. 루프탑 가자 지금. 우와 우와. 아 시켜가지고 여기서 먹으면 되는구만. 우와 우와. 여기서 마시면 찌이겠네.
번째 화이. 와, 씨, 이거지. 지코바 처음 먹는 것 같은데, 지코바. 엥? 근데 지코바를 먹어본 기억이 없다. 야. 아무튼 먹고. 저기 보여주시다. 오늘은 좀 흐리구만. 조식 먹으러 가야 돼. 조식은 여기서 대충 분위기는 이렇고. 그냥 다양하게 먹고 싶다. 벌써 가득 차버렸어. 그러니까. 저희 바다뷰를 보면서 먹을 것입니다. 아이고, 잘 쉬다 갑니다. 아무튼 오늘 호캉스 1박 2일 송도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잘 놀다 갑니다. 호캉스 브이로그 끝. 아디오스. 안녕. 아디오스. 안녕. 아디오스. 안녕. 선물이 있어요. 뭔데? 한번 보아요. 뭔데? 작지만 준비했다. 뭐가 장모 이게 마음. 너무 귀엽지. 내년이 호랑이띠라대. 맞다. 아니 뭐 다른 거 많았는데 디자인이나 뭐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당장 쓸 수 있는 거를 추천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낳자마자 바로 신길 수 있다 해서. 낳자마자. 뭐 약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낳자마자 바로 신길 수 있다 해서. 와 근데 생각보다 비싸대. 그냥 작게 만들어야 되고 애들이 연약하니까 좋은 걸 그래, 좋은 만들어야 거 써야 되고. 그런가 봐. 신겨서 인증샷 날려봐. 당연하지. 내년에. 제일 먼저 신기.